사주명리학은 미신이 아니라 자연철학입니다. 음양오행론에 입각해서 사주 하나하나를 그 사람 타고난 하나하나의 개체를 분석해보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가 일기예보 기운을 보듯이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임수를 갖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임수. 일간을 갖고 태어났는데 일간의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이 임수는 수를 상징해주며 물을 상징해줘요. 개수도 물인데 얘는 양간. 임수는 음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주를 풀 때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일간. 응아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이 사람은 물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물의 특성을 잘 알아라.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얘는 물은 너의 목적은 뭐냐? 만물을 키워라 이 말이에요. 만물을 키워라. 목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 근데 얘 목은 뭘 먹고 자라느냐? 태양빛을 먹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화기. 태양빛을 먹고 자라는데 그러면서도 얘는 뭐냐? 물을 좀 줘고 태양빛을 주면 여기서 열매가 맺힌다. 금이 맺힌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목이 좋은 토양에 있느냐? 어떤 토양에 있느냐? 환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임수를 갖고 태어나면 이 사주의 일간의 특성이 아하, 물이구나. 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나를 보면은 사주 푸는데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대로 풀어보면 됩니다. 인묘진 사오미 어떤 계절을 갖고 태어난다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자, 얘는 봄입니다. 봄이에요. 인묘진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입니다. 자, 인묘진 봄을 음력 1월, 2월, 3월달에 태어난 물이다. 4월, 5월, 6월달에 태어난 물이다. 7, 8, 9, 10, 11, 12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 여기서 먼저 먹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를 막느라고 태어난 달을 보면은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다. 자, 봄에 태어났다. 1월이다. 1월은 입춘이 있는 달이지만은 이 사주는 이 인묘 자체는 목을 인묘진 1월에 태어났다면 얘는 좀 한기가 있다, 좀 춥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럴 때는 얘가 마무리 갖고 인월에 태어났다 하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얘가 물 공급이 좀 많이 주어져야 하는지 이 뒤에서 시에서 막 임자처럼 큰 물이 주어져서 얘를 공급해줘야 하는지 적당한 수분만 주는 게 좋은 건지 이때 적당한 수분만 주고 병화 태양을 주면 얘가 잘하는 건지 물 공급을 몽땅 많이 주는 것이 얘가 잘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금방 답이 나오겠죠. 아, 물이 많구나. 그런데 임자월이나 개축월이 됐다면 얘는 잘 자라지 않겠구나. 얘가 잘 안 자리고 얘는 목이니까 목은 뇌혈관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녀석이 뭐냐? 고구머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겠죠. 태양빛이 없으면 얘는 고구머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꽤는 있지만 공부를 깊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반드시 병화가 있어줘야 한다. 병화는 최소한 정화 정도는 있어줘야 얘가 좀 빛을 받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지. 얘가 없는 상태에서 인월이라면 얘는 뭐냐면 잘하는데 공급하고 잘하는데 거기에 분주하지 학습 능력은 조금 집중력은 떨어진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병화가 있다면 뭐냐? 얘는 그냥 놓아둬도 공부 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을 갖고 되는데 병인 달만 돼도 뭐냐? 뒤에서 무슨 직거를 한다 해도 뭐냐? 이 녀석은 공부 굉장히 잘합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계절이든지 집어넣어놓고 보자. 집어넣어놓고 보면은 어떤 상태인가 금방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 자체가 임월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태어난 달이 여기서 이 인월인데 천간에 무슨 글자가 있냐 또 달라요. 갑이 있느냐, 을이 있느냐, 병이 있느냐, 정이 있느냐 다르겠죠. 근데 여기 양간이니까 여기는 갑과 병과 무하고 경과 임이 있겠죠. 갑인, 병인, 무인, 병인, 임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때 이민이 들어오는 거하고 경인이 들어오는 것은 옛때는 불량 감자다 이거죠. 별로 좋지 않아. 이게 이민 이때는 조금 꽃이 햇빛을 원하는 시기인데 이놈들은 햇빛을 잡아먹는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와 주는 게 좋은데 얘보다도 최고 좋은 것은 햇빛이다 평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갖고 태어나에 따라서 다르다 이걸 이야기 주는 것이죠. 그러나 순서만 알면 쉽다. 원리만 하면 쉽다. 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병인은 아까 좋다고 했습니다. 이민 자체를 갖고 만약에 설명해보자. 이민. 이민을 갖고 태어난 수기운 자체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옆에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 좀 만나는 게 좋느냐. 얘를 좀 도와주는 게 좋겠죠. 얘를 좀 제거시키는 게 좋겠죠. 이런 때 신원이 들어오거나 유가 들어오는 것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신시 유시는 이미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1월달에 해 신시 유시는 이미 해는 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해를 졌을 때 얘는 잘하냐 안 잘하냐? 안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얘가 응하로 태어난 것과 동시에 좀 약하다. 그런데 대운에서는 얘를 또 화기를 갖고 들으면은 화를 갖고 들으면 그때도 달라지겠죠. 근데 화가 안 들어오고 또 다시 금과 수를 갖고 들어온다면 대원에서 이때는 이 아이는 뭐냐면 태어나지만 부모 속을 많이 썩힐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 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주를 풀 때는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일간의 특성을 잡고 어떤 글자 어느 계절이냐 보면은 충분히 설명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가 들어온 거 하고 만약에 이 상태에 사시나 오시에 들어왔다, 사시에 많이 들어왔다, 오시에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온다면, 임 자체에 사시면 병오시요? 얘는 을사입니다, 을사. 을사, 병오,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화기 자체가, 병오, 을사도 화기임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봄에 물이 있고, 나무가, 큰 나무가 있고, 강렬한 화의 기운이 있으니까 일단 조건은 좋다는 거예요. 얘가 이 정도다면 얘가 활기 칩니다. 이때 인월에 임수를 갖고 사시나 오시에 태어났다면 누구를 만나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밝고 긍정적이에요. 힘이 있어요. 움직이는 힘 자체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사주에서 임수는 뭐냐, 머리 풀어먹는 쪽으로 굉장히 잘 나갑니다. 거침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먼저 여기를 잘 봐라. 잘 보고 난 다음에 뒤에서 C에서 얘를 잘 조절해주는가, 얘를 극하는가, 어떤가를 잘 봐줘라. 그러면서 주변에 양념을 보라는 거예요. 이 양념을 가지고 그럴 때 사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자, 인호술, 사오미, 신술, 해자축 임을 갖고 태어났는데 만약에 신술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가을철에 물이다 이렇게 보겠죠. 가을철에 물이면 저수지다는 거예요. 저수지. 봄에는 봄에 물은 뭐냐면은 팍 만물을 자라게 해주고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좋다. 얘도 보람을 느낀다. 왜 키워준가? 햇빛만 들어 쭉쭉 자라니까. 근데 가을에는 저수지 물은 이미 쓸모가 없어요. 누가 물을 갖다 쓰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외로운 물이 되겠죠. 낚시꾼은 두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을철에 물이다면 뭐냐? 이 뒤에 있는 글자가 또 어떤 글자로 가느냐? 거기 가을쯤 또다시 신유술 해저척으로 가면 뭐냐? 사람들이 별로 이 저수지에는 오지 않는 외로운 저수지를 봐야겠죠. 사람이 올게 하려면 뭐냐? 밝아줘야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가을철에 임묘진 사오미가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풀 때 이 특성을 잘 알아라. 이 특성 격곡 중요하지만 격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사주를 놓고 어떤 사주라도 한번 놓고 보자. 다시 한번 제가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막연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태어난 날 뭐든지 이야기해보자. 만약에 10월이다. 자, 10월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임수를 갖고 있는데 10월이구나. 그러면 이것은 7월달이다는 거예요. 입추예요.
근데 입춘대도 빨리 입춘대도 잘 봐줘야 돼요. 입추 초입이냐 입추 뒤로야. 입추 초입이면 이 싱어리지만 화기가 많이 있습니다. 화기가. 근데 얘가 만약에 이따 이 상태라면 가을철에 물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장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임신이 되면 장마 기운으로 봅니다. 임신 자체를 들으면 물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기서 토 기운 자체가 돼 있어야 돼요. 토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 토가 없으면 얘는 뭐냐? 흘러가는 물이, 거대한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흘러가고 있는 물은 뭐냐?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진생 지멋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구름 나간 애라는 거예요. 구름 나간 애. 근데 토가 있어야, 이럴 때는 반드시 토가 있어줘야 한다. 임수는 뭐 토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물이 셀 때, 물이 클 때, 물이 양이 많을 때. 얘가 없으면 안 걷는 찐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거기다가 간목 자체가 있으면은 금상 전하겠죠. 일을 막아주고 얘가 소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여기서 태어난 시를 보자. 임 자체는 정임이니까 만약에는 갑진이다. 갑진.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도면 간목 자체는 얘가 일로 좀 소생이 되는 겁니다. 일로 소통이 돼요.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를 갖고 있다. 이 정도 이 모를 갖고 있다면 얘는 굉장히 힘발을 잡고 잘 갑니다. 이럴 때 대운에서 병화가 들어오는 대운이 들어오거나 병화에서 좀 힘이 있는 병호, 병인 대운이 들어올 때 이때 이런 사주는 대박을 칩니다. 대박을 쳐요. 여기 신이 있어도 이건 기회예요. 다 이게 쳐먹고 얘가 뭐냐면 끝발라니게 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주가 관운이 들어오고 상 관운, 관지, 높은 자에 오르고 시험에 합격하고 잘 풀려나간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이때 상충이 있으니까 나쁜 거 아니냐. 이때는 길충이다. 얘가 다 이겨먹고 좋은 변화를 일으키고 인호술 합을 하면서 이 자체, 간목 자체에 변화가 뜨니까 좋은 운의 흐름을 타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임신이다 그러면 임신이면 이건 갑진이 되겠네요. 갑진. 갑진도 기묘, 기자로 들어와도 임신 자체를 잡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걸 빼버리고 갑진이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수기운 자체가 신, 자, 진. 공역이 있습니다. 신자진. 수국 자체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수의 기운 자체가. 물의 기운이 굉장히 많지만 목과 화로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런 사주에서는 병화가 두르면은 최고 끝발날린다. 미만 불안도 굉장히 큰 돈 번다. 뭐 갖고? 부동산 갖고 이때는. 이런 때 예를 들면 을미를 갖고 태어났다. 만약에 을미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뭐냐? 부동산 갖고 가게를 갖고 큰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냥 백발백중입니다. 부동산, 가게, 차리는 것마다 돈 벌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어마어마하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뭔만 알려도 쉽냐? 이 사주의 물의 기운 일간 자체가 어떤 달에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 이것만 보면 사주는 쉽게 풀 수 있다 이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데서 여기 나와 있는 데서 어떤 십이신사를 뒤지고 뭐하고 이렇게 큰 상황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어떤 운을 갖고 들어오느냐 이 사주를 보면 되겠죠. 대원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그러나 큰 틀은 뭐냐면 얘가 이런 걸 원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간을 참 일간의 특성을 잘 알고 태어난 달을 먼저 그냥 뚫어지게 쳐다봐라. 얘가 뭔가를 뚫어지게 쳐다봐라. 뚫어지게 쳐다보면 여기서 뭔가 보인다. 그때 신을 딱 보고 나면은 아하 여기서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이놈을 균형 조언을 이루어주나 안 이루어지나 여기를 쳐다보고 이렇게 보면 눈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초적인 거 그때야말로 기초적인 것을 싹 갖다 집어넣고 머릿속에서 굴리면은 누구든지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모르고 하니까 기본적인 것만 맨날 몇 년간 그냥 암기하고 했는데 딱 사주 보면 못 푼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막 매일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으시라.
진짜 뚫어지게 봐라. 일간의 특성 보고 달을 뚫어지게 보고 이놈에서 어떤가 가라고 해나 보고 얘가 문제가 있다면 얘를 빨리 봐서 얘가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봐라. 못 도와주면 뭐냐? 아 사주 좀 힘들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 사주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딱 때리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